5성급 리조트인데요.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곳입니다. 근데 주변 환경은 여기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 위치한 동남아 랑카위 5성급 리조트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체크인 하는 곳입니다. 분위기가 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엄숙한 분위기 있다고 고전적인 하여튼 모던하면서 차분한 그런 분위기의 로비네요. 저 전통 문양 같은데 이슬람 문양. 비치 쪽으로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시면 또 다른 로비가 나옵니다. 역시 동남아 리조트의 특징은 쾌적함과 스페이셔스, 넓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분 제가 뭐하나 싶을 거예요 지금. 여기 레스토랑 같은데 레스토랑 한번 찍어볼까요? 이라네. 저쪽이 이제 레스토랑입니다. 이게 현재 웨스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한번 풀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직선 로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풀장이 보입니다. 바다를 마주하기 위한 풀장이네요. 언제나 느끼지만 밤이 멋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또 식사를 하는 곳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 리조트네요. 그래서 신혼여행 허니문으로 많이 레스토랑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분위기 볼까요? 바로 풀장 옆에 있는 바입니다. 모던하네요. 깔끔하고 여기서 저녁이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를 앞둔 나나 리조트의 모습입니다. 여기 특이한 게 방석이나 소파 같은 걸 해서 여기가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편안하게